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12월 3일, 또 네. 우리 개장 상황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늘은 미국 시장 오른 걸 그대로 반영해서 올랐으면 좋겠네. 맨날 거꾸로 가고 있어. 미국 시장 올랐다고 좋아하면 빠지고 네. 미국 시장 빠졌다고 두려워하면 오르고. 자 미스터 마켓 2022의 또 저자시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이제 시장 살펴봐야 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베스트 또 후배분이 또 오셨었군요. 네. 자 우리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대략적으로 뭐 리포트 좀 한두 개 보고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정은 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발표하는 거 고용 지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뭐 이제 강한의 연구원님이 뭐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자료 중에 하이난 연구원님이라고요. 이제 KB의 시황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제 엄수환 이사님은 KB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보시니까 그런가요? 아니 내가 빈도수를 다 적게 하고 아, 그래요.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잘 맞춰 거기. 아 잘 그래. 쓰니까요. 아, 잘 써. 네. 잘 쓰는 회사를 좋아하신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시의적절하게 잘 쓰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지 그 팀이. 네. 네. 하이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뭐냐면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를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그 지난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계속 KB에서도 바이오 좀 비중 확대 여긴 계속 제시를 했거든요. 시황 쪽에서 이제 너무 주가도 좀 빠져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임상 시험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임상 실험이니까 실험실만 생각했지 네. 임상이라는 게. 많은 사람한테 뿌려야 된다는 네. 걸 그거 생각 못했어. 사람은 이제 모집을 또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바이오업종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많이 또 축적도 해놨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기관 세미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격이 싼 거는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럼 그 중에 뭘 사야 되냐? 그걸 도대체 모르겠다. 바이오 기업 중에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을 좀 포인트를 두고 사야 될지 모른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기 하이난 연구원님 얘기는 전자공시 보고 사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제 모멘텀만 생기면 사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세 개 회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공시가 나 이걸 뭐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SD 바이오센스하고 레고캠 바이오, ST팜. 이 세 개 회사가 각각 공시를 냈는데 네. SD 바이오센스는 브라질의 그 검사 센터용 의료 수술 뭐 이런 생산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M&A를 한 거죠. 뭐 레고캠 바이오는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1.2조 원 규모 원천 기술 그 기술 수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ST팜은 이제 올리고라고 이 생산 능력 확대에 위한 시설 투자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SD 바이오센서와 ST팜이 단기간에 20% 주가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기업을 사기 좀 애매한 구간인 건 맞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모멘텀을 예단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그걸 확인을 하고 뭐 M&A가 됐건 시설 투자가 됐건 그런 것들 좀 확인한 다음에 바이오 쪽을 좀 한번 접근해보는 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들도 스카우트에 갔더라고. 레고캠 바이오가 애널리스트 한 분이었죠. 아, 바이오 많이들 가시더라고 바이오 그러니까. 쪽. 네. 아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회사 가면 뭐해요? 일하지? IR도 하고. 그렇군요. 아 몰랐어요. 아 그냥 노는 줄 알았거든 저는. 아 일하는 IR 같은 거 많이 해요. IR하고 CFO로 가시는 거 맞아. 일하는구나. 열심히. 아 IR. 그다음 CFO. 아. 재무 담당도 많이 하시고 재무 담당 아 그 IR 많이 하시죠 IR 네. 아 그래요 네 IR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금 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출현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그 뭐 예전에 델타도 그랬지만 이번에 네. 뭐 오미크론도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고민이 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그냥 우리 뭐 경제활동 정상화해도 되는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개발도상국에도 지금 백신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챙길 게 아니라 이 개발도상국에도 백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들이 그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입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백신 위탁 생산 최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CMO 업체들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바이오 담당은 아니신데 네. 시황 쪽에서 이제 그런 좀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시장 한번 보고 볼까요? 네. 네. 동시 효과 상황 좀 보죠. 네, 보고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가 예상으로는 플러스 11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오늘 3000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좋죠. 예.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까지는 좀 부진했죠. 근데 일단 오늘은 출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포인트 정도. 예. 981포인트 선에서 아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사실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빠졌어요. 한 마이너스 2% 이상 네. 빠져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영향이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5% 정도 반등을 할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좀 빠질 것 같고요. 1.4%,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1% 정도 호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2%, HMM이 한 3% 정도 반등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사실 리오프닝 테마주가 급등 나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대한항공이 출발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4% 정도. 미국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덜 우려하는 분위기가 네, 잡혔나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수혜주들이죠. 약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약해? 예, 그쪽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는 좀 빠지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오르면서 스타트를 좀 끊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분위기도 좀 비슷하게 나쁘지 않네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2차 전지 소재가 갑자기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아. 순식간에. 네, 네네네. 굉장히 근데 이 기업들이 다시 좀 회복이 될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약간 좀 상극인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네, 아, 반도체 가면 2차 전지가 안 가고 네. 2차 전지 가면 반도체. 그러니까 주도권이 가고. 지금 반도체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 다시 소재가 가져올지. 왜 그러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왜 상황이 여기지? 아... 너무 덩어리가 큰 거 두 개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강할 때, 2차 전지 소재는 사실 전방석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반도체가 그냥 거의 표현이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죠. 완전히. 그리고 기관들 수급도 다 2차 전지 소재에 쏠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2차 전지 소재가 최근에 좀 약간 뭐 중국, 그 김현수 연구원님이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중국 기업보다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그런 목에 찬 상황에서 반도체가 치고 가니까 네.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가 또 얘기 딱 들었네. 바로 약해지네. 네. 나왔습니까? 네, 아, 장이 시작됐군요. 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아. 한국은 확실히 그 반도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에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마이크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이 가장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3.2%. 네. HMM이 3.4% 올랐고요. 강원랜드가 3% 정도 반등을 했고, NC소프트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7% 상승하고 있고, 호텔신라도 지금 모처럼 올랐습니다. 2.3%. 얼마예요 그래서? 7만 5천 원. 네. 아, 그래서 한 10만 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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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1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아휴. 그리고 딱 고점이더라고요. 예.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고,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강합니다. 오늘 그 일진 머티리얼도 좀 올라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좀 반대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한 4.8%, SK바이오사이언스가 3.6%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고려아연이 1.6%, SK하이닉스가 한 1.6% 정도, 요 정도 빠지면서 어제하고는 어쨌든 좀 정반대 분위기 약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SM 주가가 좀 가장 세고요. 한 3.4% 정도
반등을 했고 동화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 올랐고요. 통신장비 회사인 RFHIC가 2%, 또 2차전지죠. 에코프로가 한 2% 정도.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엔터, 미디어 이쪽 기업들이 일단 강세고 반도체는 좀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좀 강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기업들 뭐 이런 쪽도 약간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좀 밀리고요. 2차전지 소재와 그 미디어, 엔터, 뭐 NFT 관련주들 일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수는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고 17포인트 밀렸고 네. 반대로 코스닥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강보합이긴 한데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르게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놓으면 안 돼. 예. 계속 긴장하고 예. 예. 오늘 수급 상황은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처럼 좀 복귀를 했고요. 그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이 158억을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오늘 좀 많이 파는데 주로 파는 주체는 금융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김타 기사님이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 투자가 하는 건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부터 금융 투자 쪽에서 좀 프로그램 매물 좀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데 기관들이 좀 매도가 오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사실은 전기전자 사고는 있어요. 여전히 224억 정도 사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이제 그쪽 같아요. 금융업종, 카카오페이 그쪽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한 158억 정도 일부 매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는 여행주가 제일 세고요. 여행주요? 네. 여행주에서 뭐 노랑풍선이나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이 오늘 미국에서 뭐 델타항공이 뭐 거의 한 7, 8% 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다 일제히 그 얘기는 그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 예. 크지 않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네. 증상이 경미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봉쇄는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예. 해버렸죠. 락다운 예. 안 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결국 예정대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주 또 항공주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사실 음원 관련주 그러니까 이 엔터주도 콘서트도 못할까 봐 빠졌거든요. 최근에. 근데 오늘은 다 올라갑니다. SM, JYP, YG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카지노 면세점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이제 그 보잉이 중국에서 그 에어 737 맥스인가요? 예전에 한번 사고 났던 거 이제 승인을 받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보잉 주가가 한 7% 올라버렸어요. 네네. 보잉이. 네. 그래서 항공기 그쪽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쪽 부품 섹터도 오늘 좀 모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콘텐츠라든가 미디어 이 드라마 제작사도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해운주, 백화점주 이런 기업들인데 이쪽이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지수에 큰 영향 안 주고 있고 오늘 증시가 좀 빠지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거든요. 1% 이상.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가 좀 빠지고 건설업종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셌던 조선주도 오늘은 다시 밀리고 있고 2차전지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도 오늘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경기 민감주나 반도체가 오늘 대부분 빠지면서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네. 어제하고 그냥 거의 정반대 그러네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훨씬 좋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그러니까 이 반도체하고 경기 민감주 가는 날은 그냥 코스피가 가는 거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이 월등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일단 시장은 대략 네.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또 뭐 리포트 같은 거 좀 혹시 있으면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연구원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시황 자료인데 다음 주 전망이고요. 다음 주 전망. 네, 악재를 상쇄하는 기대감이라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외국인이 좀 저가 매수해서 좀 증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특히 오미크론 변동성은 나오지만 오늘 리오프닝 테마처럼 리오프닝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특히 최근에 11월 달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표 내에서도 공급 병목 현상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모두 다 그 전월 대비 꺾였대요, 조금. 그래서 이제 정점은 좀 지난 거 아니냐.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인데, 이게 32.1%나 상승했고, 월간 네. 수출액은 뭐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유가가 고점 대비 20%나 빠졌고요. 천연가스는 30%나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많으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긍정적인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플레 압력도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준비되지 않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사실 업황 우려에 그 대비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디램 가격이 보합 수준을 기록을 했고 하락폭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 좀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니까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금융의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유통하고 화장품 담당하시는데 네네. 되게 아무튼 제가 이분 또 블로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적긴 적으셨는데 네. 되게 힘들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 왜냐하면 네. 업종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지나친 펀더멘탈과 주가가 너무 좀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약한 편인데, 근데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11월에 화장품 수출이 19.4% 증가했고요. 중국 쪽이 37.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가 7%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더하면 10, 11월, 12월이니까 4분기가 네. 성장률은 좀 분명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국 화장품 쪽 좀 소비도나 이런 것들 좀 우려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뭐 아모리퍼시픽의 설화수와 코스맥스 중국 사업 매출이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산업통상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10월 백화점 판매가 21%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게 신규 점포 제외하면 기존 점도 9%, 그리고 11월 달 실적은 지금보다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이제 면세점도 우려와 달리 3분기보다 지금 매출이 한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는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가 사실 이제 유통이나 화장품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나친 우려감만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고서는 거의 다 나왔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기 이제 반도체인데 그 신한의 그 최도연 연구원님 아시죠? 네, 최도연 연구원님 이제 쓰신 예, 자료인데 본격 랠리는 이제 내년 1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한번 올라가는 거고, 그걸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에 대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제 모멘텀 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이죠. 이거는 내년 1분기부터 좀 본격화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그때 송명섭 연구원님이 한번 그 얘기하셨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한번 좀 밀릴 때 좀 한번 매수를 해봐라. 차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더 바닥 다지기는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뭐 그냥 주구장창 오르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내년 1분기가 지나서 2분기 되면은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해줬고요. 특히 내년에 인텔 AMD가 신규 그 서버용 CPU도 나오게 되고 IT 공급망도 내년 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정상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PBR 역사적 저점까지 좀 내려갔는데 그건 좀 너무나 과도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려를 너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 콜 구간은 시작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가격으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건데 밸류에이션 콜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네. 모멘텀 콜이 남아있다는 건
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큰 상승은 좀 남아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주들 또 중소형주들도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타이밍적인 관점을 좀 얘기해 주신 그러시죠.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봤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다시 한번 쭉 봐주세요. 네, 현재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뭐 밀리진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플러스예요. 네, 이 두 개가 지금 2% 네. 가까이 좀 밀리고 있어서 거의 마이크론을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영향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 급락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는 아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효성 TNC가 한 5% 오르고 LED 디스플레이가 좀 3% 오르는데 대부분 좀 낙폭과 대주들이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이후로 지금 낙폭과 대주가 일단 가고 있고 코스닥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가고 있다. 네. 이런 지금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코스닥 쪽이 조금은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 엔터 미디어 게임 뭐 이런 NFT 이쪽 2차전지 소재가 좀 거의 뭐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 어제는 네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좀 진정이 되면서 코스닥을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ETF 갖고 있는 분들 어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하긴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참 투자하기 힘든 게 너무 쏠림이 심하니까요. 이게 색깔도 금방 바뀌고. 또 오늘도 반도체 빠지고 이제 기존 주도주가 가니까 아,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뭐요? 아니 진짜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식 사고 팔 때 있잖아. 에? 빠지는 날 사야 되는 거야. 오르는 날 팔고. 그거 하나만 요즘 그 원칙만 지켜도. 통상 다 대부분 반대로 하거든. 네. 그지? 막상 근데 얘 보면 얘가 빨간색으로 딱 바뀌는 거 보면 그때 사고 싶지. 아니,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맞아요. 심리가. 네, 심리가. 네. 그것만 딱 반대로 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 막 이렇게 무너질 때 현금화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때 사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역시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손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알면서도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틀 그러니까 3일 전에 그때 지수 80포인트 빠진 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날은 사는 것도 좋은 제가, 날인데 못 사죠. 제가 수익률이 좋을 때를 보니까 약세장에 바빴을 때더라고. 아, 약세장에. 응? 바빴을 때. 약세장에 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장을 안 보고 넘어갔던 기간. 아, 그냥 너도 그냥 묻어 두셨구나. 아니 뭐 일이 더 바쁘니까. 네, 뭐 바빠져. 내 주식 볼 틈이 없어. 보기에는 그래서 뭐 한 열흘, 한 일주일 만에 딱 보니 왔다 많이 빠졌네. 네. 그리고 이미 못 파는 그때부터 네, 반등하고. 맞습니다. 강세장이 한가할 때, 그때도 괜찮아요. 꼼질하게 팔아버리고 막 이러잖아. 그게 또 예를 들면 뭐 100만큼 있다 그러잖아. 절대 못 팔 것 같지. 딱 5만 팔아봐. 그죠? 그럼 생각이 5%만 팔아도 생각은 50% 바뀐다.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한 5만 원만 팔아도.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어치 갖고 있는 주식이 절대 안 팔아야 하잖아. 그래서 딱 500만 원치만 팔아봐. 그러면 무너지는 마음이 뉴트럴로 와 있어. 아. 자, 하여튼 손 잘 안 나가는 분들께 아마 우리 김프로님의 좀 팁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염승환 이사님 이번에 그 미스터마켓 2022는 대략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 그 내년 전망이고요. 네. 저는 이제 내년에 좀 그 작년하고 좀 달리 좀 썼던 게 뭐냐면 좀 기업을 좀 많이 넣었어요. 기업을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넣고 그다음 좀 약간 이제 몇 개 좀 테마를 좀 추려가지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장수도 늘어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했을 때 좀 메가 트렌드 산업이 뭐가 될까. 네. 그러니까 시황과 상관없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네. 그 다 네. 읽어보셨죠? 다른 분들이 쓴 것들. 네. 제일 권하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는 뭐 그래도 아니 뭐 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왜요? 저는 뭐 이한영. 아, 이한영 본부장. 네. DS자 산업용. 네. 네. 이한영 본부장 그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또 김효진 위원. 또 이효석. 이다솔. 이다솔. 네.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 뭐 최고로 그 뭐라 할 때 어떤 분은 본부장이고 어떤 분은 또 이사니까 뭐 이분들을 신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가장 주목받는 다섯 네. 분을 미스터 마켓 여기 있네요. 미스터 마켓으로 네. 소환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연작으로 하고 있는데 아, 우리 김 교수님의 그 책을 한번 추월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누구예요? 아 김? 예? 네? 아 서울대. 아 난도 난도. 아 김난도. 네. 난 또 누군가. 넘사벽이야. 누군가 했네요.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자 그러면 주말은 잘 보내시, 잘 쉬시고. 네. 예, 월요일에 다시 충전하셔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